네, 안녕하세요. 도시아경제 정설입니다. 자, 추천 매물 자양동 모아타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양동에 대한 현재 현황과 그 다음에 이 모아타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매물 추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현장 위치를 보겠습니다. 현장 위치가 상당히 훌륭해요. 서울에서도 지금 건대 입구역에서 바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. 오늘 추천해드린 이 현장은 건대 입구역 W역 사건이죠. 바로 도보 6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. 자, 특히 건대 입구역은 2호선과 7호선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요. 자, 2호선 서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요 서울 시청 있는 그 지역이고 도심권이고요. 바로 우측 잠실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또 7호선 당연히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지금 자양동 일대 교통망 상당히 좀 핵심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더블 역세권이 건대 입구역에서 바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. 이 지금 영동대교 북단 서쪽 라인이 바로 성수동이죠. 성수동도 수많은 일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성수동 또 이 중고업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역이 이 왼쪽 자리 잡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입지 중에서 탄탄한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래에 강남과 우측 하단 쪽에 또 잠실 그 다음에 서쪽에 성수동 끼고 있는 천혜의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근데 그 개발 계획안이 많습니다. 이 동쪽 라인에도 보면요 구의 자양동 일대 재정비 촉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양동 현황들이 있고 우리가 보는 지역은 바로 서쪽 라인에 바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동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쪽 말씀드릴 텐데요. 이 자양동 동쪽 라인의 구의동 일대 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. 지금 24년도 하반기에 인허가까지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스타필드도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현대화 사업 조감도 보시면요. 지금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변화도 상당히 이제 뭐 한 3, 4년 이상에 뭐 봐야 되겠지만 변화되는 모습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자양동 구역별 현황을 보면요. 이 건대 입구역, W역세권 중심으로요. 이 빨간색이 모아타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 바로 여기서 가깝죠. 바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밑에 하단에 자양동 모아타운 3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해지된 상태입니다. 뭐 다른 방식으로 좀 추진할 예정인 것 같고. 그 다음에 옆에 지금 롯데캐슬 리버파크가 23년도에 준공이 됐죠. 그래서 한 878세대가 또 랜드마크로 새롭게 탄생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우측 라인 또 보면요. 지금 뭐 더사 스타시티 같은 경우는 뭐 또 건대 입구에서 오래됐죠. 또 2007년도에 이제 1100세대인데 상징서 있고 얘 옆에 롯데백화점도 자리 잡기 때문에 뭐 인프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. 뭐 대학병, 건국대학교 병원도 자리 잡고 있고. 그 다음에 지금 이 라인을 보면요. 저 우측 라인을 보면 다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파트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 80년대 제가 색깔별로 했는데 약간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80년대 아파트고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90년대 아파트 이제 파란색 일대가 이제 2000년대에 좀 지어진 아파트인데 자, 이 빨간색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90년대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변을 끼고 있거나 또는 여기 가까운 지역들은 이제 재건축을 향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하단에 자양 7구역도 또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. 자, 그리고 자양동 하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. 바로 이 자양사동 신속통합 2차. 자, 최고 50층까지 허용이 확정이 됐습니다.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. 그래서 2950가구가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에 성수동과 자양사동 일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계획이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고 그래서 이 지금 건대 입구역을 중심 봤을 때 자양사동 신속통합 신통 2차 후보지 있고 그 다음에 모아타운 현재 지금 뭐 입주민 해가지고 해지된 상태지만 재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바로 여기서 가까운 지역이 모아타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자양동 일대 노후도도 한번 봤는데요. 자, 부동산 플래닛 출처를 갖고 와봤는데 노후도를 보면 이제 붉은색 진한 붉은색일수록 연식이 오래됐다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파란색일수록 좀 약간 신축이다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.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속통합기행 신통 2차 지역이나 이제 모아타운 지금 해지된 상태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모아타운 추진하는 위에 이쪽 지역 같은 경우 다 노후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다. 즉 반대로 말하면 개발이 시급할 요소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지금 로드북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실제 길 같은 것도 보면 막힌 길들이 상당히 보입니다. 실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 궁금하신 것들을 전화 주시면 현장까지 또 말씀드리니까요. 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.
모아탕은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여기 지금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, 뭐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이죠. 즉, 모아서 신축과 구축을 같이 함께 모아서 개발한다는 행위인데, 이 면적을 보면 노후도 같은 경우는 전체 50% 이상이 나와줘야지 모아타운의 기본적인 여건은 들어갑니다. 자, 모아타운은 지금 구역 개간입니다. 바로 보면요, 거의 붉은색,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상당히 노후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여건을 갖췄다,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좀 더 넓게 좀 분석을 하면요, 토지 적합성 분석을 면적을 봤을 때, 자, 지금 노후 기준이 이제 23년 8월 달 기준을 봤을 때 노후도가, 건물 노후도가 무려 73.29%, 상당히 노후도가 심합니다. 자, 모아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 사업을 할 때도 노후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상당히 적합한 그런 노후도를 갖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양사동 같은 경우도 신속통합기획 조감도가 이제 서울시 이제 출처입니다. 자, 이 신속통합기획 신통 2차 지역이 지금 현재 50층, 최대 50층까지 허용이 나왔는데, 바로 이 조감도로 근사적 밑에 강변문로가 있고요, 그 다음에 영동대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,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재탄생된다. 즉, 이 신통 2차 이런 계획안이 추진될수록 모아타운 후보지 역에 가까운 지역들도 속도, 사업성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. 자, 성수동에서 자양동 일대 이 경강 계획안이 나왔는데, 자, 이 성수동 전략정비 구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더 고층으로 개발되고요. 그 다음에 자양사동 같은 경우도 이 신속통합 기획까지 연결되죠. 그래서 이 연결되는 부분, 영동대교 북단의 이 성수동 일대와 자양사동 신통기획 대상지 일대가 최대 60층 내외까지 해서 지금 이 안에 계획안이 나왔다. 즉, 한강변과 그 다음에 이 강남의 접근성과 함께 그 다음에 성수동과 자양사동 신통 2차까지 해서 대상지까지 이제 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나왔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그 위에 최근에 가장 지어졌던 이제 뭐 비교 분석을 해야겠죠. 비교 분석하면, 자,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있습니다. 자, 자, 23년도 7월에 지금 준공이 됐고요. 실제 뭐 한강뷰가 나오는 거, 한강뷰가 나오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, 한강뷰 나오는 집, 지역 네이버 본선 기준 했을 때, 현재 뭐 1월 25일 확인 매물 기준으로 24억대, 23억대가 잡혀 있습니다. 그만큼 개발을 했다 하면 자양동,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나타내는 게 지금 현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24억까지 지금 현재 거래가 진행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자양동 매물 분석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모아타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향후에 모아타운 진행됐을 때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피해나가야겠죠. 당연히 23년도 11월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모아타운 지정, 후보지 지정이 된다 하면 이미 착공이 23년 11월이기 때문에 뭐 문제없이 모아타운에는 전혀 권리산정 기준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붉은색을 해놨습니다.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있기 때문에 24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뭐 지금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일단 역세권 같은 경우는 건대 입구에서 도보 6분 거리입니다.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현재 분양가는 4억 6천에서 4억 8천만입니다. 자, 이 지금 자양동에서 5억 이상 넘어가는 그런 뭐 투룸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억 6천, 4억 8천. 상당히 저렴하죠. 물론 뭐 투룸이라는 게 일반적인 뭐 12평의 넓은 투룸이 뭐 5억 이상이라 말씀드린 게 아니고, 작은 투룸을 말씀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5억대가 아닌 4억대다.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, 뭐 전세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겠죠. 전세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여기서 가깝다는 거, 도보 6분 거리이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때 2억 2천에서 2억 5천 정도, 물론 평에 따라 또는 향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3천만 원대 투자 가능합니다. 자, 요즘에 뭐 갭투자 같은 경우는 뭐 무리해서 갭투자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요. 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, 인근 지역 대비했을 때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투자금 2억 3천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. 자, 대지지분도 안정적입니다. 다 5.48평에서 5.69평입니다. 약 18제곱미터의 대지지분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 보시고,
자,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현장 가보셔야 됩니다. 정말 이 현장이 입지가 좋은지 첫 번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인근의 개발이 진행되는 체크하시고,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지역 인근 분위기, 이미 사무실까지 있습니다. 어떤 사무실이냐, 뭐 여기 분양 사무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. 모아타운 가이런데서 추진하는 사무실까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뭐 친절 자료 같은 거 다 공개 가능하고 뭐 투명성 있게 요즘에 다 진행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의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죠.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물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양동 이치와 함께 좀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 하면 좀 성공도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